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웅조령 최기택입니다. 자, 2024년도 여러분들 토끼띠 이제 10월달 운세를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일단은 26살 김효생 있고요. 38살의 정묘생입니다. 제가 앞전에 실수를 한번 해가지고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50살의 을묘생 있고요. 62살의 개묘생 있습니다, 여러분들. 74살의 신묘생 있고요. 네, 맞네요, 여러분들. 제가 앞전에 약간 실수를 해서, 자, 일단 26살 김효생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전의 운기는 나쁘지 않겠다. 금전의 운기는 나쁘지가 않아요. 근데 직장 내에서는 문제가 발생을 할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직장에서 내가 뭔가, 해를 입는다든지, 아니면 뭐를 해야 된다든지 하시는 분들은 여러분들 조금 좀 생각을 하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사업적인 면모에서도 여러분들 그렇게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사업하시는 분들은 조금 여러분들 너무 무조건 좋다라고 해서 여러분들 다 좋을 수는 없기 때문에 조금 생각을 하고 넘어가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연애 운기. 연애 운기는 여러분들 그렇게 나쁘지는 않아요. 근데 토끼띠 분들이 여러분들 연애에서는 부딪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자, 건강. 여러분들 건강도 나쁘지가 않고, 일단 건강이 제일 중요하죠, 여러분들. 그리고 매매 운기는 근데 조금 떨어져요, 사실은. 그래서 매매 운을 좀 잡으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여러분들 조금 노력을 조금 더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용두령 해봅니다. 자, 다음으로는 38살 정묘생이에요. 정묘생 토끼띠 나시는 분들이 여러분들 조금 많이 금전적으로 조금 힘든 분들이 좀 있네요, 여러분들. 자, 모든 사람이 다 그렇다라는 게 아니라 이제 대체적으로 이제 토끼띠 분들의 운세를 알려드리는 건데 금전이 좀 막혔다라고 보시면 좀될것 같아요. 그래서 금전이 막힌 거를 좀 뚫어야 되거든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그거는 선생님들하고 조금 상담을 하셨으면 되게 좋겠고요. 그리고 직장 내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은 여러분들 그렇게 나쁘지는 않아요. 직장에서는 괜찮은 걸 보여지고 있고, 사업적인 면모에서도 여러분들 크게 나쁜 것으로 보여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사업하시는 분들도 여러분들 조금 너무 경고망동하지 마시고 조금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 좀 욕심을 좀 버리고 한테 보 쉬어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사업하시는 분들도 나쁘지가 않습니다. 근데 연애 운기는 여러분들 좀 별로네요. 연애 운기는 여러분들 지금 좀 많이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요. 뭐 결혼하시려고 하시는데 뭐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좀안 되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고, 썸을 탄다든지 아니면 연애를 해야 되는데 약간 상대방이 좀 흐지부지한 것으로 여러분들 보여지니까 연애에 조금 연애하시는 분들은 연애에 관심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조금 생각을 하고 넘어가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건강도 나쁘지가 않고요, 여러분들. 일단 매매. 여러분들 매매 때문에 보시는 분들 되게 많으실 것 같아요. 매매 운기는 여러분들 되게 상당히 좋습니다, 10월 달에. 그래서 10월 달은 여러분들 매매 운기가 들어오기 때문에 조금 문서를 잘 체크하시고 넘어가시는 것도 좋겠다 사료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50살의 을묘생입니다. 예, 금전적으로 좀 힘이 드네요, 10월 달에 여러분들. 저는 그냥 있는 대로 공수를 다 뽑아서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모든 분들이 다 금전이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대체적으로 흐름을 보면은 금전의 흐름이 이렇게 돌지를 않아요, 지금. 그리고 50살 되신 을묘생 나시는 분들 직장 때문에 고민이 너무 많으셨을 거예요. 아마 작년에도 많이 힘드셨을 거예요, 아마. 직장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 여러분들 조금 한 템포 좀 쉬어가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너무 무리하게 욕심을 내지 마시고 조금 쉬어 가시는 것도 여러분들 나쁘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사업적인 면모에서도 여러분들 나쁘지가 않고요. 그렇다고 여러분들 큰 돈이 들어온다든지 내가 뭐 로또를 만든다든지 여러분들 이런 것보다는 그냥 무난무난하다라는 게 여러분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연애 운기는 이분들 되게 좋아요, 지금. 근데 건강적으로 여러분들 조금 신경을 쓰셔야 될것 같아요. 작년에 조금 안 좋으셨던 분들 좀 올해까지 가시는 것 같습니다. 자, 매매 운기. 매매 운기는 조금 떨어져요, 여러분들. 그렇다고 아예 떨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이분들은 여러분들 세모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매매로다가 조금 더 여러분들 조금 신경을 쓰시면은
아마 내가 원하는 소원성취를 이루지 않을까 이렇게 사료가 됩니다. 그 다음에 62살의 계묘생 토끼띠입니다. 자, 여러분들 토끼띠분들 여러분들 금전적으로 좀 힘드시는 분들이 좀 많으신 것 같아요. 62살에 이제 한갑이 지나고 이제 둘의 해가 들어오고 여러분들 금전적으로 10월 달에는 좋지도 나쁘지도 않다. 근데 그렇다고 이렇게 너무 좋은 것으로도 나오지가 않거든요, 여러분들. 저도 좋은 말씀 해드리면 되게 좋죠. 근데 금전적으로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지금. 이거는 금전의 운기를 여러분들 뚫어줘야 됩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직장 다니시는 분들도 조금 뭔지 모르게 불평, 불만, 내가 이 직장에서 뭔가 혜택을 못 받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아요. 사업하시는 분들, 여러분들 조금 조심하셔야 됩니다. 10월 달엔 여러분들 사업의 운기가 조금 많이 떨어진다라고 나와요. 그래서 사업하시는 분들도 여러분들 조금 10월 달에는 좀 조심하고 넘어가셔라라는 게 용두룡이 말씀드리는 포인트입니다. 자, 그 다음으로 연애 운기인데요. 연애 운기는 나쁘지가 않아요, 여러분들. 근데 한 가지 건강적으로다가 조금 이상설이 계신 분들이 좀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건강적인 면모에서 여러분들 조금 많이 조금 챙기고 넘어가셔라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매매 운기. 좀 힘드네요. 저도 좋은 얘기 해드리고 싶은데, 전화 상담 오시는 분들 중에 매매 때문에 전화 오시는 분들 되게 많거든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매매 운기가 좀 떨어지기 때문에 조금 부동산 체크를 조금 하시고 넘어가셔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74살에 신묘생 나시는 분들이에요. 이분들 금전적으로 너무 좋아요, 10월 달에. 예, 10월 달에는 여러분들 안 들어왔던 돈도 들어옵니다. 내가 받아야 될 돈도 들어오고 여러분들 자꾸 그런 운들이 들어온다라고 합니다. 직장 다니시는 분들 너무너무 좋고요. 예, 나쁘지가 않아요, 지금. 요즘은 이제 100세 시대이기 때문에. 근데 사업에 옮기는 여러분들, 그냥 보통이라고 할수 있겠어요. 그렇게 막썩안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그렇게 잘 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 그래서 사업에 옮기는 조금 여러분들 욕심을 좀안 부리시고 넘어가시는 게 좋겠다라는 게 용두룡의 생각입니다. 연애 운기 좀 많이 떨어져요, 여러분들. 그리고 건강도 좀안 좋아요. 그래서 건강도 챙기셔야 될 나이시기 때문에 건강도 챙기시고요. 근데 여러분들 매매로 궁금하실 거예요. 이분들 매매운은 되게 좋네요, 여러분들. 그래서 매매로 고민하시는 분들은 여러분들 10월 달에는 기회라고 생각하시고 한번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까지 2023년 토끼띠 10월 달 운세를 한번 들여다봤는데요. 여러분들 재물복은 과연 어떨지였습니다.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는 더 좋은 모습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